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자, 갤럭시 24 언팩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 관련된 기대감들, 온 디바이스 AI의 이 본격 개화기의 임박,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 관련 종목들의 단기적 수급,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런데 17일 미국 현지 시각 17일에 이 미국의 이 갤럭시 S24에 대한 언팩 행사에 따른 이 상세 스펙이 이제 공개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품의 수혜주 관점으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기존 스마트폰과에 대한 차이점 이 부분은 기존의 데이터와 연산 처리를 클라우드를 거쳐서 처리하지 않고 자체 기기 안에서 개별적으로 좀 처리하다 보니까 정보 처리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단점은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열과 전력 소모가 좀 크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관련주가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방열 부품 관련주 종목들의 어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된 바 있었고, 삼성전자가 AI폰의 이 선점을 시작했다, 이 부분이 단순한 시작점이 아니라 후발 주자인 뭐 애플과 중국의 스마트폰 어떤 후발 주자들의 AI폰 상용화가 이제 본격화됐다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어떤 종목의 수혜주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언팩 행사 이후에 상세 스펙들이 좀 공개가 좀 됐었는데 뭐 AI 실시간 통역 서비스 뭐 전체 20여 개 국가에 대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이 지금 기존의 어떤 100배 줌 카메라에서 150배 줌 카메라로 이 카메라 모듈의 스펙업 부품들이 좀 이 반영이 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 여기에 더 부과될 수 있는 MLCC의 용량이 좀 더 증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MLCC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들어왔는 뭐 방열 기판이라든가 그 이외에 저전력 반도체 칩,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좀 지속될 텐데 상세 스펙 이후에 대한 이 부품 조달사들의 이면들이 좀 더 공개가 된다면 관련주 수혜 관점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지금 카메라 관련주, MLCC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도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오늘 이제 나오는 이슈 같은 경우는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은 갈 만한 섹터, 그리고 이슈이기 때문에 좀 참고 삼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하셨듯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폴란드에서 루마니아도 우리나라 무기체계 상대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는 상당히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폴란드 쪽에서 성능 입증이 되게 된다라면은 루마니아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그리고 어떤 그 외교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 삼아서 보시게 된다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를 위해서 국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가지고 동력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가 아무래도 그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좀 국경을 좀 맞대고 있다 보니까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러시아 친우방입니다. 친우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학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그리고 위기감 좀 느끼다 보니까 군 현대화를 좀 빠르게 진행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납기라든지 성능에 대한 부분도 조금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 폴란드와 상당히 친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빠른 납기, 성능, 가격 경쟁력 우리나라를 따라올 곳이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고상 말씀드린 원전 같은 경우도 가격 경쟁력이 이 중국보다도 상당히 가성비가 높다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빠른 납기, 이런 성능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 안보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빠르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9 자주포 도입을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신궁이란지 그리고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이런 다양한 재래식 무기를 현재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입하는 무기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미사일 쪽 보게 되면 LRG-X1이 당연히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계약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은 보도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K9 자수포가 지금 현재 빠르게 가장 먼저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수포 50 내문 비롯해서 탄약과 탄약 운반 그리고 적재형 특수 차량
그리고 기상 관측 장비, 음향 탐지 시스템 등 패키지로 한 1조 원 정도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그룹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수장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실적 성장세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궁,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도 도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다국적 기업인 그 탈레스하고 그리고 에너지 넥스원을 현재 루마니아가 입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업체 이제 그 탈레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성비 측면을 조금 이제 부각시키게 된다라면은 이 에너지 넥스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신궁 54기 정도 이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라면 요것도 한 9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중동 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가 최근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군사적 위협,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고조가 되게 되면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아쉽겠지만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국내 방산 주를 피갔다는 부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탑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대 전고점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무기를 수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알아봤고요. 관련해서 탑픽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저는 지금 삼성전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갤럭시 S24이다 언팩 행사 이후에 실질적인 AI, 이 온디바이스 AI 계약에 따른 실적 연동과 함께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실적 컨센서스 소폭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4분기 매출은 이 2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22억 원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고객사의 재고 조정에 관련된 이 여파, 이 부분이 4분기의 잠정 실적치에 대한 어떤 갭을 메꿀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변수이긴 하나 소폭 정도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17일 갤럭시 언팩 행사 안에서의 이 스펙들이 좀 공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카메라 줌이 이 사양 스펙업이 좀 됐다 이 부분인데 지금 기존의 이 100배 줌에서 150배 줌으로서 이 카메라 모듈이 좀 교체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어떤 용량 비중이 좀 더 커지고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삼성전기의 실적과 실질적으로 좀 연동될 수 있는 효과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이 출하량 기준에서는 지금 저점을 찍고 턴 어라운드했다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중국 시장에 대한 계약이 또는 중국 시장의 부품 수혜가 삼성전기의 어떤 납품 공급 역량을 좀 더 가져간다면 지금 구간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지금 4분기까지의 실적 기조 영향은 좀 있었지만 2024년도 1분기, 특히나 2분기 기점에서는 삼성전기의 전장형 카메라 모듈 플러스 지금 IT 관련된 스마트폰 출하량에 관련된 카메라 모듈 부분의 매출, MLCC 관련된 매출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1.4%대 하락한 14만 4,400원 구간인데 지금 241선 구간이 14만 5천 원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돼 보지만 지금 14만 원대 초입 구간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17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1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기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7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아이템 반도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전지 보호회로 패키지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2차 보호회로 패키지, 이거를 PMP라 그러는데 이제 PMP로 그 명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MP가 전체 매출 60%가량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보호 PMP가 뭐냐면은 2차 전지의 과충전 그리고 과방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해주면서 배터리 발열이라든지 이 수명을 단축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소형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 조금 이제 납품이 좀
나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쪽과 삼성전자 쪽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형 웨어러블 기기가 나오게 되면은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게 과거에 애플 쪽으로 이제 이어폰이 에어팟이라든지 그리고 아이폰형 쪽으로 배터리 보호소자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 기기 쪽으로는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은 만약에 앞으로 이제 XR 기기라든지 그리고 소형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그리고 보핏 같은 어떤 그 웨어러블 이런 로봇이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납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긴 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쪽으로 납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IT 섹터의 어떤 수혜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형 웨어러블 기기 어떤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갤럭시 링이라든지 뭐 지금 애플의 부전필이라든지 이런 이 MR 헤드셋 이런 기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수혜가 되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템 반도체 준비를 하게 되면서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25,500원에서 이제 26,5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21선을 좀 지지받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장 초반 접근하신 것보다는 종가에 가서 최대한 천천히 느긋하게 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ITM 반도체 분석을 해주셨고요. 고가형 웨어러블 기기 내 필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32,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